도령하면 생각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대천해 수욕장? 도령 머드 축제? 이번에 제가 준비한 보령의 여행지는 정말 이번엔 진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떠나보시죠. Go! 이번에 찾아온 곳은 천북면에 있는 이 청보리 밭인데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핫한 곳입니다. 위에 딱 건물과 해서 엄청난 뷰를 찍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즘 정말 핫플레이스인데요. 여기는 보령 천북면에 있는 그 천북교회 옆에 있는 청보리 밭입니다. 사실 여기는 찾아보니까 폐목장인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청보리만 기르시고 구경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의 매력 포인트는 저기서도 지금 보이시겠지만 마치 지금 윈도우 바탕 화면 같은 풍경이 굉장히 이색적이고 멋있습니다. 구름이 있는 날에는 구름까지 걸린다면 정말 환상적인 곳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제 청보리들도 보니까 하나둘씩 익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보리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고창도 물론 좋지만 여기가 아직까진 그래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셔서 이렇게 이 길에 사진 찍는 거 말고는 크게 사진 찍을 포인트가 없긴 해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령에 오신다면 한 포인트 딱 인생샷 건질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청보리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보령의 천북면을 꼭 와보셨으면 합니다. 여기가 진짜 지금 올해 딱 핫플레이스입니다. 와우 대박 너무 예뻐요. 천북면에 청보리를 뭔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다음으로 이 보령에 청보리 군락지가 있다는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웅천체육공원에 있는 청보리 군락지인데요. 여긴 아예 표준말이 청보리 군락지라고 말할 만큼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청보리로 메워져 있습니다. 와 와보니까 아직은 제가 조금은 일찍 온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은 지나야 아름다운 물결을 볼 수 있을까 싶은데요. 여기는 또 하나 이 옆에 강이 흐르고 있어서 저 알록달록한 산과 강과 이 청보리와 그리고 아직 없어지지 않은 저 억새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즘 시국에 정말 언택트 밖에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더 좋은 곳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웅천체육공원에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거의 다 주차를 하고 조금만 걸어오시면은 이곳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길과 왼쪽 길이 있는데 저는 저 억새와 강이 동시에 보이는 왼쪽 길을 통해서 걸어가다 보면 정말 멋진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편에 청보리와 사진 찍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저 왼쪽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청보리가 조금 익었을 때 황금색 물결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시면 아마 노랗게 변한 보리들이 일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보령의 청보리가 있다는 건 아무도 모를 겁니다.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충청 수영성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정말 이 바다가 쫙 보이는 언덕에 지금 수영성이 있는데요. 여기 올라오니까 이 보령 앞바다가 보이면서 저 뒤에는 산들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오천항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항까지 둘러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주변에 둘레길이 있어요. 저쪽이랑 뒤쪽이랑 저 왼쪽에 둘레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밥을 먹고 수영장에 오신 분들은 저기 둘레길까지 해서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여기 위에서 이렇게 앉아서 바람을 쐬는 것도 저는 무척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가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여름에 와도 여기는 안 덥고 피서지로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와, 정말 시원해요. 와. Could stop time. 만약 수영성의 경치가 아쉬웠던 분들은 여기 해안 경관 전망대로 올라오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는 수영성에서 별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저 눈으로 보일 정도의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셔서 주차를 하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500m 정도를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말이 500m지 올라오는 길은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이게 계속 오르막이기 때문에 솔직히 더운 날에는 굉장히 땀이 날 것 같은 그 기울기랑 언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오면 뒤에 보이듯이 쫙 펼쳐진 서해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시거리가 엄청나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저기 있는 안면도까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무들도 초록초록해지고 있어서 이 앞에 보이는 초록색들이 다양하게 보여서 저는 더 지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시면은 정말 이 뭔가 서해의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고령에 왔는데 바다는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소왕사구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소왕사구는 크게 볼 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정말 조용하고 아늑하게 바다를 걸으면서 즐길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사구가 해양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구 쪽은 보존이 되어 있지만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해변을 걸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걷다 보면 정말 아무도 안 보이는, 사람이 없는 바닷가에서 걷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건데요. 정말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게 땅도 보통 서해에는 푹푹 빠지지만 여기는 생각보다 땅이 딱딱해서 많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령에 소왕사구까지 걸으면서 바다를 즐긴다면 너무나도 좋은 보령의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보령의 숨은 명소들,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사람 많은 곳에 가기는 불안한데요, 이렇게 제가 찾은 명소들을 한번 방문해서 나만 아는 명소, 나만 아는 보령으로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